무언가를 받았다며 저에게 건네는 겁니다. 뭘 받아요?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 물건의 정체가 다름 아닌 피임 도구 아니겠어요? 어? 어? 자기야 이거 봐봐. 자기야 이거 봐봐. 이거 이게 새로 나온 건데 걔네 커플이 써보고 그렇게 좋았대. 이게 우리도 오늘 이거 한번 써보자. 어때? 뜨밤. 뜨밤. 화가 나네요. 저는 이게 이 남자친구 처음엔 실수이겠거니 했는데 그 뒤로도 쉬는 날마다 제 전남친을 태그해서 올리더라고요. 둘이 원래 친했던 사이인 것도 알고 저 역시 전남친에게는 아무런 감정이 남아있지 않지만 저도 보이는 걸 알 텐데 굳이 저의 전남친과 찍는 사진을 스토리에 올리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예원 씨가 좀 네. 네,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살 연상 남자친구와 2년째 연애 중인 24살 여자입니다. 제 남자친구에게는 아주 절친한 15년지기 여사친이 있는데요. 아, 이거부터 이제 빈정이 상한 거야. 어. 아주 절친한 15년지기 여사친이 있는데요. 아, 이거부터 이제 빈정이 상한 거야. 여사친한데요. 어느 날 대뜸 여사친에게 무언가를 받았다며 저에게 건네는 겁니다. 뭘 받아요?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 물건의 정체가 다름 아닌 피임 도구 아니겠어요? 어? 어? 자기야 이거 봐봐. 자기야 이거 봐봐. 이거 이게 새로 나온 건데 걔네 커플이 써보고 그렇게 좋았대. 이게 우리도 오늘 이거 한번 써보자. 어때? 뜨밤. 뜨밤. 화가 나네요. 뜨밤이고 나발이고 오빠 제정신이야? 아, 여사친이랑 주고받을 게 따로 있지. 아니 그 언니는 무슨 그런 속사정까지 얘기하고 난리야? 왜? 아, 걔랑 나랑은 목욕탕도 같이 갈 수 있을 정도 사이인데 뭘. 아, 뭘. 너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어? 피임 도구까지 당당히 받아오는 남자친구.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남자친구가 선을 넘은 건가요? 둘 다 아니지. 내가 선을 넘은 것도 아니고 남자친구가 선을 넘은 것도 아니고 여사친이 선을 너무 넘었네. 네. 아, 지금 뭔데 내 성생활까지 신경을 써. 내 말이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왜냐면 저는 아예 안 눌러주셨어요? 저는 이제 하나 정도 눌렀어요. 저는 왜요? 왜요? 공짜자. 어? 자. 아 공짜고 나락. 아니 최악의 답변이다. 최악의 답변이야. 아. 자기들이 남는 것 좀 주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아니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괜찮으니까 이거 한번 써봐. 이게 끝이 아니라 야 이거를 써봤는데 어쩌고 저쩌고. 맞아. 이 밑에 얘기들이 더 많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야 이거 써봤는데 장난 아닌 것 같아. 이 뒤에 말이 너무 상상이 가는 거지. 아. 저는 이게 이 남자친구가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를 뭐야? 친구한테 받았다고 말 안 하고 썼으면 된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받은 건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받은 건 문제는 없는데 그러니까 준 건 문제가 있어. 근데 좋게 바꿀 수 있는 남자친구의 그냥 센스가 없는 센스가 거야.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굳이 뭐 얘기를 하고 그렇지. 자체가 이상한 거란 얘기야. 남자친구의 스탠스는 이랬어야 되는 거예요. 짜잔 하면 여자친구 이거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어디서 났어? 이걸 수소문 끝에 구했지까지만 얘기했어야 그렇지.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물어보면 어떡해? 맞아. 근데 만약 물어봤어. 아니 오빠 원래 이런 거 이 브랜드 아닌데 왜 갑자기 이 브랜드를 왜 가져왔어? 아, 궁금해서 사봤어. 아니 얘기 들어보니까 그 뭐 예원인지 뭔지 그거 줬다며? 그때 그게 그거라며? 왜 말을 안 해? 친하니까 얘기할 수 있지. 얘기할 수 있지. 이 친구 입장에서는. 아니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쿨함을 강조한 저는 주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와, 정확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판단 기준은 이걸 얘기함으로써 내가 쿨하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은 그리고 이제 그런 약간 장난삼아 가치관이 있는 사람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 난 열이 받는 게 예를 들어서 콘돔을 줬어. 분명히 한 달 뒤고 두 달 뒤고 물어볼 거야. 썼어? 라고 물어볼 것 같아. 그게 너무 싫어. 물어봐도 대답 안 하면 되죠. 그러면 애초에 안 받았어야지. 정말 이게 전 세계에서 정말 유명한 피임 도구야. 한 번쯤은 한 번쯤은 너 왜 이렇게 한 번쯤은 사용을 해보고 싶은 품절 대란. 야 품절 대란이면 우리 여자친구도 알았겠지. 아 그렇지 그렇지. 맞네. 안 그래? 그러니까 여자친구도 아는데 이게 여자친구가 그 얘기를 서로 했어. 구해보고 싶다. 근데 마침 여자친구가 그걸 구해다 줬어. 여자친구가 구해다 줬어? 아, 그러면 싫어. 그러면 이제 그 여자친구가 고맙다고 그러지 않을까? 다들 어디까지 가능해요 선물? 남사친 여사친이 친 여사친이 꿀? 그래. 그런 거 괜찮은데 이제 그걸 넘어서는 언더웨어까지는 안 되고 내복까지는 가능할 거예요. 요즘 같으면 내복 입는 사람이 있나? 그 히트. 히트. 저는 다 가능. 다 가능. 오? 모두 다 가능. 속옷도요? 다 가능. 다 가능. 다 가능. 필요하다고 그러면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어느 날 오빠 여자친구가 이거 내 남사친이 선물해줬다 이러는데 그럼 기분 안 나빠요? 난 기분 안 나쁠 것 같은데. 사이즈를 어떻게 알고 선물했을까? 말을 했겠지. 말을 왜 해? 남사친한테? 아니 말을 하시고 나만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게 뭐가 문제지? 이게 사실 이 사연에 제일 중요한 게 남사친, 여사친 어디까지 이해가 가능하냐. 뭐 혹시 뭐 창섭 씨나 예원 씨나 좀 관대한 편인지. 저는 좀 관대한 편이에요. 오, 단둘이 술자리 괜찮으십니까? 괜찮아요. 근데 새벽 2시에 아주 분위기 좋은 술집에서 단둘이 와인 한 잔 이런 거 괜찮아요? 그런 건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은 나를 만난 시간보다 이 친구랑 안 세월이 더 길기 때문에 그치. 난 그걸 존중해줄 이유가 충분하고 그리고 나랑 만나기 전에도 어떤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 거라면 그 시간들도 존중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처음엔 불안하겠죠. 어떤 이제 신뢰가 안 되니까 신뢰가 안 쌓여 있으니까 근데 한두 번 쌓이다 보면은 그냥 장소비가 마인드가 좋네. 여행. 여행. 여행은 안 되지. 여행은 안 되지. 그거는 안 되죠. 내복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꿀! 꿀? 꿀 이런 거는 그냥 아유 그래! 저는 다 가능. 공짜서. 다음 사연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직장인 여자입니다. 얼마 전 제 20년 지기 친구가 인스타 스토리에 제 전남친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아 진짜. 아 처음엔 실수이겠거니 했는데 그 뒤로도 쉬는 날마다 제 전남친을 태그해서 올리더라고요. 둘이 원래 친했던 사이인 것도 알고 저 역시 전남친에게는 아무런 감정이 남아있지 않지만 저도 보이는 걸 알 텐데 굳이 저의 전남친과 찍는 사진을 스토리에 올리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런 걸로 말하기도 애매하고 이런 건 친구가 알아서 조심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친구 선 넘은 게 맞죠? 제가 이상한 거 아니죠? 와... 이상한데? 왜? 이상한데요. 이게 왜 또 이상하지? 저 영원 씨는 근데 뭐야? 두 칸 올렸어. 네.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 친구와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터놓고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뭔가 찜찜함에 그게 서운한 거고. 난 다르게 생각해요. 어. 자 일단 만약에 이렇게 만났는데 둘이 친구예요. 그럼요. 근데 이렇게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을 알게 된 건지 그건 아니니까 셋이 원래 친구였는지 셋이 원래 아는 사이였다면 전 남친이 내 친구랑 사진을 찍든 말든 그거는 내가 상관하면 안 되는 일인 거고
이미 마음도 없다면서요. 근데 그게 기분이 나쁜 거면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 네.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이 지문에 나와 있지만 둘이 원래 친하대요. 입장을 바꿔서 내가 이제 그 친구라고 하면은 나는 스토리 올릴 때마다 다 눈치를 봐야 돼. 아 맞다. 얘는 얘랑 옛날에 헤어졌으니까 안 되고 얘랑 얘랑은 옛날에 다툼을 한 적이 있어서 안 되고 이런 거라며. 그냥 이 사람은 순수히 올린 거야. 왜냐? 친하니까.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처음엔 실수이겠거니 하면서 이 사연자분도 넘어와 줬잖아요. 근데 그 뒤로도 쉬는 날마다 쉬는 날마다 그럼 쉬는 날마다 그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만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셋이 만나다가 이 친구랑 둘이 안 맞아서 그냥 안 만나는 것뿐이고 근데 그거를 얘한테 인연이 아예 끊어졌는데 허락받고 만날 이유는 없잖아. 아니, 근데 약간 좀 이 둘의 관계는 좀 껄끄럽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있을 그 전 남친과 만났던 사연자분의 기분을 하나도 배려하지 않은 거지 않나요? 다 끝났어. 근데 그걸 뭘 그 기분은 저기 합니까? 그 사연자의 기분을 배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없지.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그거 팔로우를 안 하는 게 맞는 거지? 왜냐면 그럼. 마음이 없다며. 그거까지 왜 신경을 써요? 마음 없다며. 어머. 아니, 마음이 그건 아닌 거지. 이미 마음은 떴다면서요. 제 생각은 이거예요. 이 사연자분이 이미 약간 마음이 조금 상했어. 그게 왜 상하냐는 거야. 이미 마음이 헤어졌고 그냥 마음도 없다고 그러고 이유는 여기서 친하다고 해서 쉬는 날마다 올리는 거 뭐 얘네가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겠어. 맞아, 근데 이게 왜 기분이 상해야 되는 문제예요? 라는 거지. 처음에 딱 말했듯이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이게 점점 많아지니까 뭐지? 이거 봐라 하면서 약간 뭘까 하는 게 이제 있는 거잖아. 이 친구의 생각은 뭘까? 내가 보는 걸 알까? 아 얘기할까 말까? 그러니까 헤어졌는데 그걸 왜 하냐고 그러니까. 그거. 이게 지금 이분이 내가 보니까 그 사람 욕심이 좀 있네. 갑자기 또 예원이 또 예원이다. 그러면 그 관계 때문에 내가 이 좋은 사람을 못 만나는 그 누군 뭐야? 그렇죠. 아니 임강하게 끝났으면 얘기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나는 이미 끝났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사연자분이 좀 5년 정도 좀 길게 만났던 사이다. 추억도 많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그건 상관이 없어요. 5년이고 10년이고 그거는 전혀 너무 서운할 것 같아. 서운해도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저는 이걸 좀 다르게 보는 게 지금 우리 저 사연자가 약간 저는 좀 눈치가 없다고 보는 게 내가 보니까 이 사연자한테 맞아요. 사연자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야. 나 이 사람하고 만나겠다라고 이 사람하고 만나겠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럼 연인으로. 네. 그럼 당연하지. 그러니까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해. 당연히 만나겠다고 예고를 하는 거죠. 예고를. 이렇게 올리는 거 보면 나는 얘랑 마음이 있다 내지는 그러니까 네가 이 정도로 익스큐즈를 해달라는 거고 근데 너한테 통보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거고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아니 그거예요. 아니 먼저 아니야. 이거는 의도적으로 선을 넘은 거야. 네. 의도적으로. 나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문제가 없다. 왜냐면 이 사람은 의도를 갖고 올리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문제가 없는 거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야 남자친구한테 아무 감정 없다면 냅두면 되죠. 냅두이죠. 신경 쓰지 말아야죠. 근데 나는 둘이 만난다는 전제 조건이 아예 없는 상태로 저는 하나도 안 누른 거거든요. 야, 그래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만날 거야라는 식의 뉘앙스를 올린 거면 저도 이거 깨져요. 저는. 그럼요. 왜냐면은 굳이 이렇게 해서 나한테 알려줘야 돼? 20년 그러니까 친구인데? 20년째 지금 친구면 얘기할 수 있. 그냥 얘기해줄 뭐 예를 들어서 아 사실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해서 할 것 같아가 맞는 거지. 아, 그 방법론적으로 봤을 때 네가 알아서 눈치채라고 계속 업로드를 하는 거는 나는 뭔가 20년의 세월이 너무 무색할 것 같아. 그거는 그럴 수 있어. 그런 거면 오케이. 저 같으면 이제 그 둘의 이제 그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먼저 할 것 같아요. 혹시 내가 너 만나는 거 너는 불편해? 이렇게. 아 어느 정도 상황 정리는 해야 돼. 네, 얘기를 좀 해놓고 그냥 아예 깔끔하게 그냥 아예 확답을 좀 듣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자 그럼 내 20년 지기 친구가 내 전 남친하고 나랑 만났던 것보다 더 오래전 먼저 알았어. 아, 한 26년 됐구나. 네. 아 그러면은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면 전혀 그거는 뭔 의미가 있냐고. 그게 뭔 의미가 있냐고. 전혀. 그거는 그러니까 너무 말이 안 되는데. 나를 통해서 알게 된 사람과 사연자분이. 그만 앉아. 그만 앉아. 내가 보니까. 의도적으로 손을 넣은 거야. 나는 얘랑 사귀겠다.
내가 봤을 때 아니 그거예요. 아니 던져요.